다음 선수들이 또 어떤 선수들이 준비되고 있나요? 아, 되게 굉장히 이제 템포가 좀 빨라지고 있죠. QHWN 선수와 데미크론 선수죠. 네. 데미크론 선수는 정통파 류입니다, 류. 한번 보겠습니다. 태미 대 뭐 류 뭐 변동이 없다면. 네. 류와 캐미. 근데 네. 뭐 류가 이번에 상향을 좀 받았어요. 네. 어, 뭐 안자 중, 뭐 브이트리거 원. 그렇죠. 네. 어, 그래서 예, 류 유저들이 상당히 좀 환영하고 있는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그 류는 뭐 축제죠? 에? 케미 캐캐존으로 갑니다. 데미크론 선수가 원래 케미를 썼었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러다가 류를 바꿨는데. 근데 류가 할만하지 않나요? 이 매치업은? 저도 괜찮다고 생각. 네. 다시 가네요. 예. 근데 데미크론 선수가 네,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고의 류라고 평가받고 있는 네. 저스트 포그 선수한테 상당히 좀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그쵸, 있어요. 그쵸. 그러니까 좀 수제자죠. 네. 스킨마저도 저스트 포그를 약간 연상하게 하는 비보이. 네. 네. 기대됩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. 류가 네. 플레이를 정말 성실하게 해준다면 네. 케미한테 그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은 네. 들거든요. 안자 중발 하나 때문에 매치업이 많이 편해지지 않았을 싶거든요. 이 매치업은. 근데 원래 안 닿는 게 네. 닿긴 달아요. 달아요. 그러니까 많이 지금 길어졌어요. 정말 안자 중손 네. 두 번 가다 한 다음에 안자 중발이 닿는다든가 네. 뭐 이런 거리의 차이가 있거든요. 장군 잘 보고. 저 지금도. 역가드각 잘 봤죠? 심이었고요. 아 여기서 약발이 안 나갔죠? 네. 잡기 트리거가 심한 누르는 것 같아요 지금. 반응을 했던 네. 것 같은데 영역. 와 다시 역가드. 근데 이거 진짜 지금 데미크론 선수가 엄청난 네. 성장을 한 게 케미의 지금 대공을 흐리는 공격들을 네. 전부 다 약소를 끊어주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저걸 다 승용 반응하기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이다. 네.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류가 네. 상대할 때 사람 진짜 답답하게 하는 캐릭터긴 하거든요. 와,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. 앞잡기. 어. 잡기. 다시 한번 잡기. 트리거가 이제 켜지거든요. 아 여기서 대쉬를 하는데 QHWN 선수가 대쉬를 못 본다는 거는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네. 데미크론 선수에게는 꽤 많이 갔다는 거거든요. 왜냐면 대쉬를 못 보는 선수가 아니에요. 와, 정말 단단하네.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랐어요. 그러니까 네. 데미크론 선수가 스파이닉을 꾸준히 참가했는 뭐 틀림없었지만 이 정도까지 성장했을 줄. 또 류가 이만큼 또 상향을 근데 이거는 상향과 상관없이 예 네. 상향과 상관없이 이거는 파일럿이 네. 성장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. 왜냐면 압도적이었어요. 너무 잘 보고 아 오는 것까지 예측하고 강발 깔아놓고 류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류거든요. 클래식 그 자체. 저는 진짜 데미크론 선수 플레이가 네.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. 이거 잘 찍었죠. 정말 잘 찍었죠. QH 잡기냐 아니냐. 와 버리고 트리거 이거 케미가 아 그렇죠. 선택 한번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. 파동 이거 트리거 게이지 안 달아요. 이제 누가 장복을 쓴다고 해도 C를 썼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. 아마 안 나간 것 같아요. 안 썼을 리는 없고. 그렇죠. 이거 먼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. 이거 가뎀사가 오히려 케미가 트리거를 켜서 숨바퀴는 공방 아! 앞대시와 겹치면서 대시 승용 CA 정도 하지 않습니까? 아마 그런 네.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끝내자. 근데 네.
아마 판단을 하려고 했으면 네. 저거보다 조금 더 빠른 판단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. 고민 없이 들어갔어야 돼요. 네, 될까요? 지금은 고민한 시간이 좀 길었다. 네. 약발자 뛰어. 카운터입니다. 아, EX 족도는 안 쓰고요. 아, 대시 좀 많이 넣지 않나요? 서로 약간씩 아, 실수가 있는데 지금 QHDWN 선수가 조금 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. 리버설 중발 공중발이죠. 위로 올 거기 때문에 아 확실히 네. 류 대시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데미크론 선수가 대시와 지금 백대시 많이 섞고 있고 네.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읽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야 인자주 아 끌어서 대고 또 저거 반응 안 해요. 저러면은 팬이 입장에서 미칩니다. 답답하죠. 네. 파동권 아이 세게 맞습니다. 콤보 연결 좋고요. 심이었는데 뭐 여의찮아. 에이 서로 엇갈렸어요. 심한 욕심 내면은 질 수도 있습니다. 오히려 트리거가 있어서 아마 네. 데미크론 선수 트리거 키고 상황을 좀 봐야 될 거. 마무리 될 수 있죠. 마무리입니다. 데미크론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승리. 아 근데 대단한데요. 진짜 실력 많이 했어요. 진짜 장난 아니네요. 정말 많이 했어요. 네. 제가 알던 네. 데미크론이 아닌데요?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스파운 리그는 이제 면학 분위기 아닙니까? 아 그러니까요. 오늘 되게 회장 되게 조용하고 서로 게임만 딱 하고 아, 제일 중요한 네. 거는 데미크론 선수가 꾸준히 오프라인 토너먼트에 참여를 하면서 네. 그 실력을 꾸준히 키워왔다. 정말 성실한 플레이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만드는 그런 광경이었어요.